안녕하세요. 2019년을 보내면서 나는 왜 유튜버가 되었나, 왜 동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어 했나를 생각해 봅니다.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, 내 곁에서 위로와 웃음과 행복을 주는 사랑하는 반려묘와 반려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. 너무도 짧은 시간 세상에 머무르다 가는 아이들의 삶이 안타깝기도 하고요. 이 영상에는 저의 첫 반려견이며 2018년 13살의 나이로 별이 된 코코와 유기견이었지만 제 곁으로 와서 너무나 사랑스러웠던, 제겐 잊지 못할 기쁨과 아픔을 주고 역시 13살 정도의 나이로 별이 된 다니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여름날 카페 앞 풀숲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떠돌던 강아지 두 마리 중 하나인 복돌이, 좋은 곳으로 입양가서 세상 어느 누구 부럽지 않게 사랑받다가 뇌수종으로 갑자기 별이 되어버린 복돌이가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동안 차마 영상을 만들 수 없었지요.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불러봅니다. 코코야, 다나, 복돌아, 아픔도 버려짐도 외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놀고 있어? 그리고 엄마랑 만나자. 엄마 잊지 마.